단양 그림 같은 전망에서 커피 한 잔. 오늘 가볼 여행지 단양의 카페산과 도담삼봉입니다. 카페산과 도담삼봉의 멋진 뷰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카페산을 만나러 가는 길은 꽤나 험난합니다. 바로 근처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지대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운전 초보자분들은 익숙해지실 때 도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힘겹게 산길을 오르고 오르면 카페산이 보입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빵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5,000원으로 가격대가 꽤 나가는 카페네요. 점심을 안 먹어서 빵 두 개와 음료를 샀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여름에 가서 찍고 온 영상이라 무슨 빵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빵과 음료는 거들 뿐. 카페를 나오면 오른쪽에 야외 테이블들이 있고요. 그림 같은 뷰가 펼쳐집니다. 전참시에서 이영자님이 소개해준 곳이죠. 탁 트인 뷰 하나만큼은 끝내줍니다. 저 밑으로 빵이 떨어지면 아찔하네요. 내 빵. 지금은 겨울이라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꾸준히 여러분이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패러글라이더 분들이 멋진 뷰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듯 하네요. 점점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계시네요. 손을 흔들어 주시며 팬 서비스도 해주시네요. 패러글라이딩 하러 오시라고 영업도 하십니다. 취미도 즐기고 일도 하시고 일석이조의 효과. 멋진 뷰는 좋은데 이 뷰가 끝이라서 할 게 없습니다. 근처에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과 연관된 도담삼봉으로 가봅니다. 이날 당일 코스로 무계획으로 온 거라 이곳도 사실 카페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멋져 보이는 곳에서 내려서 온 곳입니다. 정선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내려와 지금의 도담삼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의 정선 사람들이 단양 사람들에게 삼봉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는데 그때 소년 정도전이 삼봉이 물길을 막아 오히려 이곳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선에서 도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해서 더 이상 정선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이곳을 좋아해서 호도 삼봉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1박 2일 때 보검 투어로 다녀간 곳이기도 하네요. 배틀 트립도 다녀간 곳이고 KBS가 좋아하는 곳이네요. 유람선과 모터포트도 운행을 하는가 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운행을 하지 않아서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하기 좋은 곳 같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산책하기도 좋더라고요. 예정 없이 훌쩍 떠난 당일치기 여행이라 두 군데밖에 없네요. 다음에는 좀 더 긴 내용의 여행지를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